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건 뭐냐면 항상 매일 다른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러니까 어제 경험되어진 하나님과 오늘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다르거든요. 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매일 부르는 찬양도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사가 같을 뿐이지만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어제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찬양과 오늘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새 노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로,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을 매일매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부터 우리는 찬양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왕으로 되신,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예,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것부터 생각할 때 찬양할 게 너무 많아요. 어메이징하게. 근데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 노래로 가득해야 되고,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경험되어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습니까? 네,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뻐해 주세요. 예,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예, 우리 생각엔 참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세요. 영광이죠.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고 인도해 주므로 아름답게 해주셔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기뻐하고 또 5절에 계속 보면 그들의 침상에서 침상이라는 것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저녁에 잘 때 아침과 저녁에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기뻐할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내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하라는 그 의미는 그 안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제껏 받아온 사랑 때문에 이제껏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뭐냐?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상황을 초월한 기쁨. 그것은 상황을 초월해도 변함이 없는 것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늘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할 일은 날마다 새 노래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6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개 가진 칼이 있도다. 여기 보면 두 날개 가진 칼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날선 칼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왜 말씀을 칼로 상징하냐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려면요. 우리 손에 칼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용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새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체험이 뭐냐? 승리예요. 승리.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떤 면에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온 것이죠. 9시에 말씀 앞에 나온 이것도 승리예요.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미고 바쁘게 만들고 정신없게 만들고 깜빡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승리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우리의 반응은 새 노래로 불러야죠. 찬양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9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할지어다. 승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더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무슨 승리냐? 7절에 보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렇죠? 말씀으로 칼로 8절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승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중에 승리를 했다면 이제 승리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냐면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돼요. 많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더 문제예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지던가 승리해서 얻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승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바로 그럼 새 노래가 나올 수가 없겠죠. 승리한 후에는 더욱더 말씀대로 시행하는 거죠. 더욱더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이것이 새 노래로 부르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새 노래로 부르게 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다. 여러분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새로운 찬양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부터
예, 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의 찬양이 나오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그 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또 승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광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노래로 간증하고 새 노래로 찬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새로운 찬양으로 주를 찬양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네, 나의 삶을 아직도 다스리고 계신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노래로 부르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찬양이, 새 노래 찬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 말씀대로 이루셔서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한 후에 순종케 하셔서 우리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 새 노래가 되어 주님을 또 높이는, 그래서 우리 삶이 날마다 새 노래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도 날마다 새롭게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노래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기뻐하시며 또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주시는 주님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며 또 승리한 후에도 계속해서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체험하며 우리 삶에 새 노래가 넘쳐나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